사실 올 시즌 계속해서 롯데 문제점으로 언급이 됐던 게 바로 수비인데요. 오늘은 수비에서 좀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KT가 5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기세가 참 좋았는데 위기 때마다 참 이런 수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비는 집중력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롯데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은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가 나왔을 때도 한 베이스를 더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회 초의 상황인데 김현 선수 친타구가 중견수 렉스 선수 앞에 떨어진 안타였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동진 선수가 베이스를 지나친 상황이었는데 네. 지나친 상황을 이미 렉스 선수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루까지 바로 송구를 가져갔는데 이 송구로 아웃 카운트 늘려갈 수 있었고 그 다음 상황인데요. 6회에 무사 1, 2루 상황. 사실 풀카운트 상황이기 때문에 스텔리 선수가 인사이드 무브를 한번 했는데요. 인사이드 무브 과정에서 2루 주자였던 알포도 선수가 런다운에 걸리게 됐고 또이 과정에서 1루 주자였던 박병호 선수가 태그 아웃이 되면서 사실 득점권 찬스를 잘 막아낸 또 스텔리인데 네. 여기에서 또한 번의 집중력이 나오거든요. 스텔리 선수가 투구한 것이 폭투가 날 뿐만 봤었는데 이 공을 정보근 선수가 잘 막아줬고 정확한 송구까지 가져가면서 3루에 아웃을 시켰는데 이런 집중력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즌 첫 0대 1 경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한 점차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롯데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KT는 많은 잔루를 기록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